여기 계신 두 프로와 키를 팍팍 살려주실 텐데, 네, 고민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정타에 맞지 않고 또 정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거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또 스윙을 보지 않고서는 진단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좀 편안하게 스윙, 멋진 스윙 보여주시기 바랄게요. 네. 긴장 많이 되시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한 두세 개 정도 쳐주세요. 지금 저희 프로들이 매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어우, 샷! 야. 아, 스윙 정말 좋으시네요. 아하. 샷! 네, 한 번만 좋다고 더 하니까 쳐주세요. 네. 조금. 아까 저 살짝 봤는데 너무너무 잘하시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우, 어, 샷. 나이스. 네, 두 프로 이렇게 스윙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말 길게 할거 없이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그럼, 스윙에 지금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한번 빨리 스피드 있게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또 EM 프로도 한번 해서 빨리빨리 해드려야 제가 말만 하면 시청자 여러분께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출발. 제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손 한번 잡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게 정타라는 게 그래요. 정타라는 게 클럽 페이스가 저희가 정타라는 게 말이 여기 스위스팟에 가운데 볼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이해거든요. 근데 드라이버 제가 잠깐 주시면은 자 빨리 설명할게요. 이 드라이버 면이 약간 볼록합니다. 이게 용어는 버즈라는 건데요. 이 볼록한 것 때문에 드라이버의 이 오른쪽이죠. 바깥쪽에 볼이 맞으면은 볼이 왼쪽으로 휘는 성질이 생겨서 볼이 왼쪽으로 돌고요. 이 안쪽에 맞으면은 볼이 오른쪽으로 도는 성질이 생겨서 볼이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스윙이 아무리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스위스팟에 볼이 걸리지 않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걸리면 볼이 왼쪽으로 휘고 안쪽에 걸리면 볼이 바깥쪽으로 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살짝 바깥쪽에 걸리는 거는 거리를 사실 더 내는데 약간 도움은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쪽에 맞는 것은 이건 오른쪽으로 볼이 돌 뿐만이 아니라 거리 손실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스위스팟에 볼을 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지금 작가도 봤고 지금도 보니까 볼이 이쪽에 지금 화면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스위스팟을 있는데 이 안쪽에 볼이 맞은 그 자국이 있어요. 좀 안쪽에 걸리시는 거죠. 근데 해결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물통 하나 준비했습니다. 싸고 좋은 거. 물론 여기에 도움을 주는 그 기구들도 좀 있지만 이 물통을 볼에 이쪽 부분에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한 이쪽 정도 되는 거죠. 여기 뒤에서 보면 이쪽 화면에서 보면은요. 오른쪽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볼에 약간 이쪽 방향에 놓으면 여기 이렇게 놓고 드라이버를 때리실 때 이게 시선적으로 이게 높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물체가 이게 너무 납작해 있으면 클럽에도 위로 지나가 버리니까 약간 위화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두시고 볼 한번 쳐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클럽 헤드가 조금만 밖으로 나가면 물통을 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클럽 헤드를 조금씩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안으로 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오, 오케이. 샷. 아, 이제 볼이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그죠? 드로가 걸렸어요. 페이지 나지 않고. 자, 스팟 맞았는지 한번 오, 확인해 거리도 보겠습니다. 늘었어요. 네. 그러네요. 오, 오 네. 마이 갓. 놀라운 결과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하세요? 깜짝 놀랐네. 그럼 다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이제 무서우시죠? 볼 제가 때릴까봐 그죠?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참 한꺼번에 한 번에 잘 치시네요. 네, 굿샷. 오케이. 자, 이번 볼도 오른쪽으로 볼이 휘진 않았습니다. 약간 푸쉬일 뿐이지. 이런 볼은 거의 스트레이트는 흡사한 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변형한 것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들 위해서도요. 반대로 후진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들은 물통을 어디다가 놓으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물통을 좌우 상하 어디 놓으면 좋은지 생각해 보시고 놓고 한번 해 보십시오. 물통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통을 빼고 그 느낌 그대로 한번 쳐보시죠. 자, 물통이 저기 있습니다. 체면을 거세요.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체면을 이렇게, 체면을 거세요. 물통이 저기 있다. 이렇게. 자,
물통이 저기 있다. 제가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 갑자기 된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보기에는 이정 원래 스윙도 좋으시고 감각이 진짜 있으세요. 제가 네. 아까 리허설 할 때 잠깐 저기 몰래 훔쳐봤는데 뭐 어떻게 뭐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EM 프로가 스피드를 늘려드리시면 이제 뭐 LPGA에서 뵙겠습니다. TV에서 화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